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아, 제목도 어여오셔요. 우선은 케이크 초를 불기 전에 수다 조금만 합시다. 오랜만에 움직이는 눈이 보이니 좋다. 잘 움직여요? 잘 보이나? 머리 색은 이제 제가 파란색을 하고 물이 많이 빠졌어가지고 녹색 이막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게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깔끔하게 무난한 색을 덮었어요. 보시기에 좀 괜찮으신가? 벌써 세 번째? 첫 번째 생일이네요. 시간 진짜 빨라. 이거 다들 풀어 보셨어요? 문탕구 영역? 어젠가 그 시험지가 업로드가 됐죠. 근데 다들 1번 문제를 정말 많이 헷갈릴 것 같으셔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멤버들도 문제에 관해서 뭐한 문제라도 맞췄다, 그냥 해당이 된다 싶으면은 4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점, 2점 이렇게 좀 후하게 줬거든요. 그래서 비비분들도 만약에 두 개가 맞으셨다 이러면은 한뭐 비비분들 마음대로 한 2점, 3점 매기셔도 되고, 네, 하나 맞으면은 1점, 1점으로 채점하셔야 돼요. 멤버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체크는 총 3개를 했거든요. 뭐를 택했는지는 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 맞아요. 1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에 케이크 있고요. 그리고 또 도넛 이렇게 있고. 도넛에서 파는 건가? 네. 보툰 블록 복숭아라는 음료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역국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막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는 좀 풀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선택했어요, 1번 문제. 그래가지고 두 문제를 맞췄다. 두 문제가 해당이 돼 있다. 그러면 2점이나 3점, 그건 이제 비비분들 마음대로 점수를 알파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한 개만 해당이 돼 있다 싶으면은 1점만 하시면 돼요. 아, 이제 뭔가 내 폰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와, 색깔 없네. 오늘 12시 딱 되자마자 제 매니저님이랑 원희 형, GK 형 이렇게 저까지 해서 4명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뭐 12시 땡 하자마자 또 GK 형이 그 빙수 케이크인가? 그거를 또 시간 맞춰서 시켜주셔가지고 초코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코코 제가 불기 전에 원희 형이 엎었죠? 결국에는 초못 불었어요. 여기서 불라고 안 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초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도 생일이니까. 케이크 진짜 예쁘죠? 이거 보고 오 예쁘다 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성미 생일 축하합니다. 아, 멋스. 손. 박수. 아,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생일 축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그만큼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바로 탐구 영역부터. 아, 그 전에 이제 미역국 먹어주세요. 또 생일에 미역국 안 먹으면 또 섭하죠. 취했어. 말했던 것 취했어. 괜찮은데? 우와. 맛있네. 또 이제 GS 미역국 먹으니까 그때 생각난다. GS 페스티벌이었나? 그 콘서트 그때도 재밌었는데 그때 무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잘 나왔거든. 아, 저녁은 드셨어요? 댓글에 오빠들은 벌써 개인 핸드폰 가지고 있나요? 하시는데 저희 이제 3년차 2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뭔가 시대를 발맞춰 못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인증을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대창 드셨다고 전혀? 전 어제 야곱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다크비만의 생일 브이앱을 하면은 그 전통이라는 게 하나 생겼죠. 전 생일자가 이렇게 현 생일자를 축하해주는 형식상 브이앱에서 형식상 축하해주는 그래서 전 생일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찬 씨 모실게요. 형식상은 아니고 제가 루니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아 미역국을 먹 맛있죠 이거. 네, 네 맛있어요. 형이 샀어요? 응 형이 샀어요 이거. 아 진짜? 응. 오. 하여튼 아 직접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제가 네 루니 미역국 해주도록. 아 저는 이거 먹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침착하고 그릇에 이거 담는 거죠.
소고기만 좀 넣어가지고. 아, 저 소고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안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에 빠진 고기 선호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 얼마 전에 또 뼈해장국, 그 뼈해장국 사건 아시죠? 루니가 이제 뼈해장국을 먹는데 거기 안에 고기나 뭐 국물만 먹는다고. 무거지. 네, 무거지만. 네. 그래서 참, 네. 좋은 친구예요. 같이 뼈해장국 먹으면 고기 다 주는 친구여가지고, 네, 같이 뼈해장국 먹기 좋은 친구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온 이유가 있죠? 네, 선물 주셔야죠. 네. 저희 몇 등 했어요? 저 이거 푸는 거? 문제? 아. 저 열심히 풀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성준성이 거 풀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1등 노려봤거든요. 근데 몇 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등은 아닐 거예요. 3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3등? 글쎄. 3등 안에 들었었어, 내가 봤을 때. 네. 아무튼. 네. 생일 축하했어? 노래했어? 네, 했어요, 했어요. 아, 했어요. 방금. 루니의 생일 축하하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선물은 들켰어요, 루니한테. 네, 왜냐하면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 잘 말해야 돼. 어저께 나 이제 숙소에 가서 창민이 형이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 앞에 택배 온 거를 감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시켜가지고 택배 그 안에 갖다 놔라 이러길래, 그냥 딱 택배를 가지고 딱 들어가는 찰나에 갑자기 뭔가 이게 문득 이게 스쳤죠. 아, 이게 생일 선물인가 혹시? 이러다가 창민이 형 지금 생일 선물을 생일 당사자한테 지금 집안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했더니 그 얘기를 또 동일이 형이 듣더니 와가지고 그거를 포장지를 뜯었네? 동일이가 그냥 뜯어버렸어요. 그냥 뜯었어요. 동일이가 지금 이게 약간 너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게 아닌 게 아닌 이 택배를 전 뜯을 줄 몰랐거든요.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키게 되었어요. 아, 근데 그걸 안 들켜도 그 비닐 그 포장지에 맞잖아요. 그지 그지. 딱 잡아 보니까 알겠더만. 그 길쭉한. 아, 그죠 맞아. 티나. 네, 티나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우와! 지금 이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템인 것 같아요. 바로 가죽 스트랩입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 대박이다. 너무 마음에 드나요? 예. 지금 증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좀 만져봐요. 만져봐요. 예. 아, 부드럽네. 예. 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마치 그. 인조 가죽? 아니야. 찐 가죽. 찐 가죽? 예. 오. 아, 그리고 루니가 약간 이런 모던한 느낌. 그렇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모던하고 심플하고 고급진 느낌을 가죽이 조금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맞아요. 루니가 약간 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켓에 이렇게 가죽 이제 스트랩을 참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선물해 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센스 있다. 네, 그래서 루니가 꼭 착용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착용하면 더 좋으니까. 네. 아, 근데 이거 아까워서 못 낄 것 같아요. 네? 예, 아껴둘게. 아, 이거 아껴두지 마시고. 아껴지 마. 아낄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네, 맡기세요. 끊어줘도 되고 뭐 찢어줘도 되니까. AS 돼요? 아, AS는 안 돼요 이제. 아. 님이 사실. 아, 그니까 못 끼겠다고. 네, 아까 제가 어떻게 껴요? 그럼 그 지 전시라도 해놓으세요. 네, 방에. 네. 네. 문제 지금 다 했어? 아니,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아, 오케이. 우선 아, 형 3번 문제. 그 정답은 맞추셨는데 그 멘트가 좀 걸려가지고 그냥 틀렸다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나도 야, 그럼 나도 그래도 다 틀렸어. 아, 그 멘트는 좀 약간. 아, 그거 아니어서 1등이었어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그 형식만 틀렸다 했지 점수는 포함했어. 아, 그래. 1등 같은. 아, 요번 거 저번에 동일이 거 꿀떡하려다가 꿀떡도 못, 아니 꿀떡 하려다가 아까 빵점 맞으려다가 빵점도 못 맞고 해가지고, 아, 이게 빵점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해서 이번에 좀 100점을 노려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는지 솔직히 궁금하네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제가 노력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했거든요. 심지어 옆에 와가지고 답 뭐냐 이러기까지 했어요. 네. 심지어 그 1번 문제는 굉장히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까지 물어봐서 자기가 직접 정답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그게 틀렸다 그럼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아 맞았어? 근데 한 개만 택하셨더라고. 야, 너가 그걸 택하라며. 제가 난 이건 맞는데 이거 하나쯤 모른다 이랬잖아요. 아 진짜 문제가 내 상민이 형이 귀찮으셨는지 하나만 하고 패스했어요. 문제가 맞습니다. 네. 아 저 2등이라고 네, 2등이요. 아 2등이요? 네. 1등이 누군가요 그러면? 아 진짜? 1등 혜린.. 아 머니 형인가? 어 그럴까요? 아 그 양반은 제 건 0점 맞더니 이쪽은 이제 100점 맞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좀 얄밉긴 하지만 네. 아 근데 네. 솔직히 나도 이 문제 내가 이거 채점하면서 나도 몰랐던 문제들이 참 많더라고. 확실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힘냈어요. 1등 다음에 또 다음 생일자는 제가 1등을 하기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6호인가? 6호 때 6호 때 이제 너가 들어가서 이제 아 6호 생일 선물 지금 생각해놨어요 저는. 나 형한테가 좀 돼. 언제 줘봐. 아닌데. 아니 왜 우리 저번에 촬영 한번 했잖아요. 그때 6호 파우치 보니까 다 해줬더만. 비즈니스 비즈니스 파우치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니 6호 그 캐릭터 파우치 아 걔 파우치가 아닌가? 갤럭시 그건가? 그 탭? 탭? 아, 그것도 뭐 그것도 그냥 그게 파우치 정도는 아닌데 그 파우치를 쓰죠. 그쵸 그게 약간 이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네. 파우치 하나 귀여운 뽀짝한 걸로 하나 사줄게요. 네 일단 너 생일 네. 축하해 자식 많이 컸다. 아, 또 이렇게 제 생일 부위에 오시는데 많은 마음가짐과 힘겨운 발걸음 하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루니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많이 커서 좀 이제 좀 어른이 된 루니의 모습을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루니가 사실 저와 이제 연생 때, 아, 빵 괜찮아요, 진짜. 연생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이제 교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성장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더 어른이 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형으로서. 네. 감사해요. 그냥 그 5분만 좀 더 해주시면. 아, 이제. 도넛 먹게. 네, 도넛츠. 아까 내가 준 도넛츠는 왜 안 가져갔어? 아 근데 그거는 좀 비주얼이 좀 손이 안 가는 그 유명한 도넛츠야. 제가 아까 도넛츠 저거 사오면서 루니 것도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제 도넛츠 안 먹더라고요. 던킨 도넛보다 유명한 거야. 진짜 맛있어. 아, 이제 이거 빵까지 먹으면 이따가 뭔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헛배 불러 지금. 이게 지금 아니야. 아, 와, 끊으면 안 되네, 끊으면 안 돼. 아, 그, 이렇게. 맛있다. 하여튼, 우리 루니의 생일 정말 진심으로 그냥 축하하고, 같은 이제 2월 생일로서, 오늘 생일 좀 잘 즐겼으면 좋겠어. 감사해요. 그래. 밥, 밥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이제 루니의 이제 생일 부위에 나르기 때문에 저는 축하를 해주고 어째요? 1등만 빼들고만 맞나? 이게 문제가 문제 중에 제가 이 루니 문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하나 얘기하자면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루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강아지 이름을 아니 강아지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지? 약간 강아지 이름을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어봤지 강아지 이름을? 그러니까
하도 신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마 많은 다크비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사실 본인 생각해도 이 강아지를 언급한 적이 별로 없죠? 있죠. 아니 많이는 없잖아요. 멤버들한테. 많죠. 멤버들한테 언급한 적 별로 없잖아. 이 강아지. 이거를 언급할 때 항상 멤버들이 있었죠. 아니야, 강아지 얘기 난 한 적 없어 거의. 저는 진짜 루니가 거의 강아지 키운다는 것도 긴가민가를 했었는데, 아 해리가 너무, 예, 네, 너무 그걸 해서 그런가? 아 심지어 GK 형이었나? 강아지 키운 거 몰랐대요. 예, 네, 이건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키운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 율 이름이 갑자기 나왔어. 그다음 어 유리야 이러길래 일부러 아닌 척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해리 강아지인가 그거? 이러던데. 아니야, 담이 유리 아니야 했는데 그 뭐지 동일이가 야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러고 근데 사촌 동생 이름이 저야 담이 유리 이래서 아 맞다 아 사촌 동생 이름이 아 형이었구나 아 GK가 그랬잖아 아, 담이 유리라고 그래서 나도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디원 사촌 동생들이 많으니까 아, 담이 유리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사촌 동생이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그냥 조용하게 근데 저는 유리라고 맞췄어요. 네. 어떻게 맞췄어요? 아, 형 웅이라고 썼어요. 나 웅이라고 썼어? 아니야, 그게 GK 형이 아니라 형이었어요. 아, 담이 유리 아니야, 아니야 형이었어요, 형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형 방에서 아니, 그건 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아니야, 원래는 GK 형이 거기서 정답을 맞췄어. 담유리라고. 그래서 형이 헷갈려 가지고 담유리야? 강아지 이름. 근데 GK 형이 어 담유리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랑 원이 형이 당황해가지고 원이 형이 이제 거기서 내 사촌 동생 이름이다 했더니 형이 아. 거기 또 소가 넘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아 진짜 뭔데 이러길래 내가 생각한 게 아 웅이에요 웅이 이랬더니 형 그대로 썼던데 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의 웅이는 웅이냐고 막 그랬는데. 보통간에 아 와줘서 고마워요. 빨리 가고 싶으실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강아지 이름 못 맞춘 거는 제가 이제 전 성민이 루니한테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이제 앞으로의 성민이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우리 강아지 옛날 다 키웠던 이름 알아? 모르지. 안 가세요?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아, 제가 옛날에 똘똘이라고 아, 똘똘이라고 키웠는데 예. 아 똘똘이 알죠? 똘똘이 네 예, 똘똘이 키웠습니다. 저 유치원 때 똘똘이 키웠었는데 친구가 많이 슬퍼하셨었다고. 네 그럼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성혜성도 너무 고맙고 네, 좀 잘 찼으면 좋겠어. 네 아 근데 이거 아까도 못 찰 것 같아. 아니야 안 아파도 돼. 네 그러면 전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예. 추우게. 예. 아무튼 그러면은 바로 룸탕구 가볼까요? 네, 지금 문 여시면 돼요. 잘 가요. 네. 여러분들 다들 채점할 준비 됐나요? 가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생일을 맞이한 룸 오늘의 기분은 복수 선택 가능이죠? 솔직히 현재의 기분이랑 여태까지 제가 생일을 맞이했었을 때 느꼈던 기분을 토탈해가지고 한 3개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그 데뷔를 하고 나서 그 전부터 맞이하는 생일은 뭔가 그냥 어느 때와 다를 거 없이 좀 무덤덤하게 맞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연습생 때도 마찬가지고 좀 생일 하면은 무덤덤했었는데 요즘 들어 이제 데뷔를 하고 세 번째 생일이잖아요. 첫 번째 생일을 거쳐서 이제 맞이하는 생일들은 뭔가 행복하고 설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답은 1, 2, 4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문제에 맞췄으면은 한 문 답이 하나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 싶으면은 플러스 알파 1점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면은 뭐 2, 3점 그거는 비비분들 아래서. 자, 2번 난이대에서 문과 함께 스투스 컨셉으로 촬영한 멤버를 모두 고르시오. 아 생일이 무덤덤하다 해가지고. 네, 근데 그랬어요. 네. 2번은 다들 맞추셨을 것 같은데 태호 형이랑 GK 형이랑 했었죠. 근데 이제 태호 형이랑 GK 형이랑 같이 수트 컨셉을 한 게 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뭐 수트랑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도 않고 분위기가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정답은 4, 5번이고요. 3번 문제는 아, 채점을 제가 하냐고 하시는데 뭐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불러주시는 거 그냥 이렇게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그 반장인가 부반장이 그 시험 과목 다 불러주면 체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보자고요. 자, 세 번째는 룬이 무대 위에서 착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요것은 1번이죠. 비니. 근데 이제 창민이 형이 앞서 이 멘트가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틀렸다고 한 게 그 멘트를 뭐라 썼냐면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표님 룬이 비니 참 잘 어울려요 다음 컨셉 비니 어떠신지요?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아 뭐 뭔들 안 어울리겠냐마는 아무튼 3번은 정답은 1번이고요 4번은 이제 태미 그리고 텔렌보이즈 그리고 플라워 네 이거죠 니은 디글 니은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이거 저도 참 많이 헷갈렸어요. 네 바다 보러 가기 있었고 일주일에 운동 5일 꾸준히 운동하기 있었죠. 그리고 3번이 해외 스케줄이 3번 이상 가보기가 아니라 5번 이상 가보기라고 제가 적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아, 3번이에요. 네. 그리고 6번. 룬이 푹 빠져 있었던 음식 혹은 간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이제 1번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닭발이. 한참 근한 1년 동안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2번 허니버터 아몬드도 한참 예, 주전부리로 많이 먹었었고 3번 보리과자도 한때 또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좀 이렇게 깊게 빠졌었던 적이 있었고요 4번 딸기 주스 이 딸기 주스는 제가 좋아는 했는데 데뷔하고 나서는 네, 자주 찾아서 먹진 않았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오모리 김치찌개는 연습생 때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끼니를 때워야 된다 싶으면은 항상 찾았던 그런 컵 라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GS가 참 여러모로에 좀 정이 많이 가요. GS25 네. 그리고 다음 7번. 7번 문제는, 네. 룬이 처음으로 커버 영상을 업로드한 노래의 가수명과 제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거죠. 이거는, 네, 다들 맞추셨을 거라고 보는데, 1번. 배진영 선배님의 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2번. 배진영 선배님의 끝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됐다. 3번 배진영 선배님의 끝을 받아들여 볼까요? 4번 배진영 선배님의 끝을 받아들이는 건 못 참지.
그리고 5번 배진영 선배님의 끝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쉬워. 네. 이건데 정답은 1번이죠. 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끝을 받아들여 볼까요?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네, GS25 광고주님들 보고 계신가요? 네. GS 미역국 맛있고요. 네. 오모리 김치찌개 맛있고. 그 치킨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렇다고요. 네, 8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크비 데뷔곡 미안해 엄마 티저 영상 속에서 루니 촬영에 사용한 아이템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1번 기타, 요거는 동일이 형이 했었죠. 2번 성냥, 성냥은 아마 제 기억으로 희찬이 형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3번 책, 책은 모르겠고요. 네, 4번 골프채, 골프채. 그리고 5번 물감, 물감은 똑똑히 기억을 하는 게 그 태호 형이 물감을 벽에다가 뿌리다가 신발에 물감을 실수로, 아 신발이 아니라 옷 전체였나? 아무튼 이렇게 확 튀어가지고 또 이제 또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기에 기억을 하고요. 3번 책은 6후, 맞아요, 기억났어요. 6후가 했다고 하네요. 아 염색 언제 했냐고요? 3일 전에 한번 했고 또 이게 녹색이라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오늘 또 좀 장시간에 염색을 다시 하고. 아 또 이게 생일이라고 머리 해주시는 그 부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머리도 세팅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9번 루니 춤 췄을 때 가장 힘든 다크비 타이틀곡 안무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아 이거 멤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조차 많이 헷갈렸었어요. 뭐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미안해 엄마냐 줄 거야 야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줄 거야는 그 웜이라는 동작, 그 점프해서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동작이 또 있고 또 워낙 안무가 또 쉬는 구간도 그닥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이런 무대를 하는 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저 나름대로 그 분배를 해서 추는지 그래도 미안해 엄마보다는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엄마는 이제 또 데뷔 초고 딱 첫 데뷔곡이고 방송 다 들어가니까 아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파워풀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을 정말 힘만 주고 막 했어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했고요. 멤버분들도 네,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은 몇 번 했어요? 아 줄 거야, 그쵸? 줄 거야 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해서 뭐가 더 힘든 것보다는 그때 곡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게 더 힘들었는지를 두고 생각을 하면은 네,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10번. 아 이거 최근 루니 로봇타임을 하면서 집에서 하는 취미생활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이름을 고르시오. 1번 정룬 해피, 2번 정룬 호비, 3번 정룬 해비, 4번 정룬 허리, 5번 정룬 하트. 뭘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도 뭐 너무 쉬운 문제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편집하느라 좀 애 좀 많이 먹었죠. 11번 루니 데뷔 이후 첫 CF를 찍었었는데 어떤 CF를 촬영하였는지 고르시오. 1번 용감한 친구, 2번 음악 친구, 3번 뮤직 브라보,
4번 뮤직프로, 5번 뮤직프로스. 정답은 4번이죠. 뮤직프로. 이 촬영 비하인드를 제가 이제서야 뭐 말을 할 수 있다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CF 컷 장면 속에서 춤을 추는 씬이 나와요. 네, 그때가 이제 데뷔한 지도 20 활동 때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저 혼자서 춤을 이렇게 또 심지어 CF에서 춘다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이게 아 좀 부담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 또 예상 외로 이제 모니터링을 대표님이 다 하시고 나니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뭐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고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그 뒤 촬영도 예, 기분 좋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 허벌 니트가 아니라 허벌 셔츠죠. 흰색 큰 펌퍼짐한 셔츠 입고 했죠. 많은 분들이 그 허벌 셔츠를 되게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맞아, 그날 교복도 입고. 자, 12번 줄 거야 활동 당시 올라온 파트 스위치 콘텐츠에서 룬이 누구를 뽑아 파트 스위치를 했는지 고르시오. 1번 GK, 2번 2차, 3번 해리준, 4번 태우, 5번 준석. 정답은 3번 해리준이죠. 이날 해리준을 뽑긴 했지만 대형 다 틀리고 안무 방향 다 틀리고 동선 다 틀리고 파트도 까먹고 대환장 파티였죠. 네, 다음 13번 다음은 촬영 총 찍은 룬의 사진이다. 이날 룬이 무슨 촬영을 하였는지 고르시오. 1번 다크비 왜 만나 한복 퍼포먼스, 2번 오늘도 여전히 활동 당시 수트 댄스, 3번 다크비 한복 웨이비 촬영, 4번 조각상 궁궐로 이사한 날, 5번 룬 도령 궁궐 안에서 촬영한 날. 네, 정답 1번이고요. 네, 14번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들의 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아, 이거 멤버들 포함해서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자, 첫 번째가 룬의 생일은 2000년 2월 27일이다. 2번 룬은 데뷔 후 단체 및 개인 포함하여, 여기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도 화보를 3개 정도 찍은 줄 알았는데 총 4개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BNT 2개하고 라이키타 하나하고 그 캠퍼스 플러스 그 하나, 그렇게 해서 총 4개를 찍었다고 하고요. 다크비에, 그러니까 다크비 안에 룬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0명의 친구가 있다. 근데 솔직히 뭐 빠른으로 치면은 친구가 한 두세 명은 될걸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2월 27일 29에다가 4 하니까 33. 자, 15 크리스마스 특집 다큐먼트 다크비의 동거동락 속 룬이 착용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1번 사슴 머리띠, 2번 트리 머리띠, 3번 산타 머리띠, 4번 눈사람 머리띠, 5번 헤어밴드. 아, 한복? 그것도 화보 촬영인가? 한복 웨이브가 있었네요. 잠깐만, 그럼 정답 5번으로 할까요? 어, 한복을 생각을 못했네. 심지어 그거 되게 유명한데 그 걸렸던 그거잖아. 정답 5번으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15번 정답도 5번이죠. 그 왕리본 헤어밴드. 처음에는 그때가 이제 유독 제 머리가 손질하기 어려운 머리라고 늘 말씀을 주셔요. 그 머리를 해주시는 부원장님이나 뭐 원장님이나 뭐 실장님이. 그래서 꼭 이제
누구 한 분 빠짐없이 제 머리를 하면은 정말 제 머리만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 이제 3시간 안에 9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시간을 제 머리를 하니까 이날 이제 막 눕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머리가 멀쩡할 그 자신이 없던 거였죠. 그래서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이렇게 또 센스 있으시게 이렇게 리본 달린 머리띠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심지어 이제 비비 여러분들도 그 헤어밴드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동거동락 너무 재밌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세요. 자 다음 16번이죠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는데요 16번 예전에 루니 브이라이브에서 언급한 데뷔전 예비형 후보가 무엇이었는지 작성하시오. 이거는 근데 그 모범 답안으로는 획이라고 적긴 했는데 이 밖으로도 많죠. 뭐 뮤, 회, 그리고 활 이렇게 총 세 가지 안에서 뭐 셋 중 하나만 쓰셨어도 정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7번 룬이 줄 거야 활동 당시 촬영한 댄스 신고식으로 선보인 노래 제목과 가수를 작성하시오. 네 이것도 이제 그거잖아요. 그 우리 줄거야 활동 당시에 황준서 그 스피치 인형 탈 쓰고 춤췄던 그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날 안무를 제가 처음으로 직접 영상 보고 그냥 언니 제 힘으로 딴 안무였던 것 같아요. 그 난생 처음으로 땄던 안무라 뭔가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안무 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짧은 구간이시면서도 그래도 나름 뭐 또 이것 또한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CIS 선배님의 무비스타죠. 아 16번 다 쓰신 분들은 가산점 드릴까요? 아 가산점은 좀 네 그렇다고. 자 그럼 18번 멤버 포함해서 18번을 정말 많이 틀렸었는데 멤버들은 이게 정답은 첫 번째가 니은 이건 아마 연습생 때 아마 첫 인스타그램 업로드 할 때 이 사진으로 업로드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니은이고 미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뮤직프로 CF 촬영 때고 그리고 3번은 디귿 이때가 이제 저희 다크비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커버송 촬영을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디귿이고 네 번째가 리을이에요. 이때가 캠퍼스 플러스 화보 촬영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은 기억이죠. 우리 그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 뮤비 당시 찍었던 사진이고 마지막이 비읍인데 이때가 우리 트위터 그 라이브 방송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음, 미음, 디귿, 리을, 기읍, 비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 루는 미리 맛보는 정규 1집 포스트에서 리얼러브 키워드 설명 당시 너만 행복하다면 점점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작성하시오. 솔직히 이거 저도 몰랐어요. 네. 정답은 I'm fine이라고 하는데 맞추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냈어요. 이제 다른 멤버들 포함해서 20번 문제는 각자 자기가 어떤 문제를 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하고 문제를 내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네, 멤버들한테도 저희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죠. 네, 그래서 멤버들은 다소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꽤 맞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출 수... 뭐 틀려도 뭐 제가 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진이 이 사진이랑 뭐 여러 가지 사진을 고민을 하다가
이 백과신 사진을 문제에 출제했네. 정답은 율이에요, 율. 예. 다들 이제 자기 반려견은 이렇게 딱 보면은 구분이 되는데 남의 반려견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약간 그거 노린 거야. 문제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속성으로 갈 겁니다. 바로 체크해줘요. 자, 1번은 1, 2, 4번, 2번 문제는 4, 5번, 3번 문제는 1번, 4번 문제는 4번, 5번 문제는 3번, 6번 문제는 4번, 7번 문제는 1번, 8번 문제는 4번. 다음 유리 잘 지내고 있어요. 9번 문제는 1번, 10번 문제는 2번, 11번 문제는 4번, 12번 문제는 3번, 13번 문제는 1번, 14번 문제는 4번, 15번 문제는 5번, 16번 문제는 획, 유, 활. 이 셋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은 정답 처리하시면 되고요. 17번 문제는 CIX 선배님의 무비스타 하시면 될 거고요. 18번 문제는 니음, 미음, 디귿, 릴, 기읍, 비읍 하시면 되고요. 19번 문제는 I'm fine 하시면 되고요. 20번 문제는 율입니다. 어떻게 문제 출제 난이도가 좀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도 제 거 보고 몰랐던 건 대다수였어. 제가 늘 이제 기억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게 너무 저 나름대로의 약간 고충이고 스트레스랄까? 약간 첫인상을 기억을 잘 못하고 또 심지어 막 한 달 전에 뭐 짧게는 뭐 일주일 전 일인데도 기억을 못할 때도 많고 아 1번에 5개 선택하면 몇 점이냐고요? 그거는 예상 밖인데 그건 너무 약간 편법이니까 1점만 할까? 네, 틀린 걸로. 네. 네. 맞아요. 근데 1번이 너무 그날의 기분이라서 제 기분을 알기가 쉽진 않죠. 제가 말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가사점을 좀 주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 맞다. 그리고 3번 문제 중에 모르시는 것들이 많을까 싶어서 따로 개별 이제 자료?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1번 비니는 다들 아실 테고, 2번 하네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저도 이게 그 제대로 된 명칭이 하네스인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끈 같은 거 몸뚱아리에 메고 있잖아요. 이게 하네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3번은 베레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가 저희 첫 수상한 날이죠. 소리 많아. 이게 베레모고요. 그리고 초커. 초커가 솔직히 초커 들고 그 저는 그 당구장에 그 초커인 줄 네, 장난이고요. 목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이게 초커라고 하네요. 방금 황준서 카톡 왔는데 마지막 20번 문제 정답 다율이라고 썼다고. 다율이 원이 형 사촌동생 이름 아니야? 쉽지 않아요? 일단 5번은 헤어밴드죠. 네, 이때가 불후의 명곡이었던 날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룬탕구 영역은 끝이 났습니다. 뭔가 전생일에는 우리가 뽑으면서 뭘 했었나? 이번 생일자부터 이렇게 출제, 시험 문제지 같은 형식으로 직원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되게 신선하고 나름 되게 재밌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멤버들의 몰랐던 점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생일이 6구죠? 네.
여러분만 아셔야 됩니다. 6후 생일 선물 제가 생각을 한 건 파우치 생각을 했거든요. 6후 보면은 그 귀염귀염한 거 이렇게 파우치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하나를 사주려고 하는데 뭘 사줘야 될지 찾아봐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룬 탐구 영역 끝났습니다. 많이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후닥후닥한 거는 이제 얼른 해치우고 이제 소통이라는 걸 좀 해볼까 싶어. 6후 버블로 알려줘야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생일 선물이 아니지. 서프라이즈 느낌이 없지. 아,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해줘요. 네. 인형. 인형은 근데 너무 많아, 걔. 6호 침대를 보면은 누워서 잘 수가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침대에 뭐가 많아가지고. 던킨도넛 진짜 오래 많이 먹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거는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크리스피. 크리스피 도넛 되게 좋아하고 던킨은 이 흰색. 이 흰색 이거 되게 좋아. 아, 이거는 스트로베리 맛. 전에 딸기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그 14번 정답 5번으로 할게요, 5번으로. 예, 한복 웨이브 디지털 패션쇼. 아, 그거는 화보가 아닌가? 패션쇼인가? 어, 참 애매하네. 그게 화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제 그 시국만 아니었으면은 뭐 그런데 그거는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서 에이 그냥 4번으로 합시다. 에이 깔끔하게. 아 유리가 율인가요 아니면 율이인가요? 둘 다 맞는 걸로 할게요. 근데 아마 율? 이걸걸요? 네, 율? 이렇게 하면 정없잖아. 유리? 이렇게 하는 게 둘 다 맞는 걸로 합시다. 컬러 선님 너무 오랜만에. 아 요즘 제가 흑백으로만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 많이 봐주세요. 정률. 아 정률 좀 애매한데 뭐 그것도 맞다고 합시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포스트에 화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정답으로 할까요? 그러면 예, 정답으로 합시다. 예, 진정하세요들. 그만 진정. 아, 정답 5번. 5번으로 해요 우리. 5번으로 해봅시다. 근데 다들 5번은 체크했어요? 다들 5번 체크하셨나? 아, 5번 체크하셨어요 다. 아, 그럼 5번으로 할게요. 네, 5번으로 멤버들 5번으로 합시다. 나 이거 먹을 거야. 말 안 해. 봐봐, 4번 한 사람도 많은데 뭐. 아니야, 4, 5번 다 맞다고 해요. 4번이랑 5번 체크하신 분들 다 맞아요. 예, 네. 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내 실수였다. 인정. 미안합니다. 몇 번 문제야? 그거 4번인 문제 하고 14번 문제죠? 14번 4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분들은 맞는 걸로 합시다. 네, 미안해요. 그냥 그 문제를 어떤 걸로 하기에는 점수가 비어. 호시모르잖아. 100점 맞고 싶었는데 95점 이렇게 나오면 속상하잖아.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4번이나 5번. 그만! 그만 딴 얘기 해요 우리. 시간 별로 없어. 아이, 넓은 아량은 아니죠. 네. 아무튼 오늘 하필이면, 아, 하필이 아니라 오히려 일요일이 생일인 게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일요일에 지금 이 시간에 아직 회사에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직원분들 빼고. 네. 아, 문제는 20번 문제를 제가 고심 끝에 이렇게 냈는데, 근데 우리 비비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예요. 멤버들이 못 맞췄겠지? 못 맞췄습니다. 재밌는 얘기? 요즘 재미있는 얘기가 없는데, 아니 뭐 궁금한 얘기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 오늘 일정 다 끝났냐고요? 예, 오늘 이제 브이앱하고 퇴근해서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죠. 오늘
정말 왠지 모르게 어제 저녁부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깨고 막 이게 설레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지 약간 그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기 전 그런 느낌이었다랄까? 그래서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 천천히 하다가 뭐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나갈 시간인데? 그래서 나갔지. 막 이렇게 어디 들렸다가 샵 가서 샵을 12시쯤인가? 그때 갔는데 한 4시 반쯤에 나왔어요. 이 머리가 4시간 반짜리 머리예요. 염색이 녹색이 이거를 또 한번 빼고 뭐 입히고 또 더 붙여서 입히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우리 헤어 그래도 덕분에 너무 예쁜 머리 나와가지고 만족합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파란 머리 한번 했다고 이런 머리가. 예, 예쁘죠? 저도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도 그 머리를 계속 하면서 그 머리 해주시는 그 부원장님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엉덩이 아프지? 이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근데 뭐 하루 종일 서서 머리 해주시는 그 허리가 더 아프시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데 괜찮아요 했죠. 아 머리 잘랐는데 망했다고요? 많이 잘랐나? 많이 자른 거 아니면은 조금만 못 버티다 보면 금세 자라던데? 다음에 염색하면 무슨 색 하고 싶냐고요? 이제 뭔가 좀 그래도 파란색? 약간 이렇게 좀 색을 한번 입혔다 보니까 뭔가 그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머리색이든 다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앞머리 잘못 잘랐다고. 앞머리는 좀 쉽지 않지. 앞머리 모자 쓰고 다닐래요? 기를 때까지. 흑발. 아 흑발 보고 싶으셔요? 네,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사진 찍어주잖아. 흑백 사진 큰 그림이었네 하시는데 아 근데 저는 요즘 왠지 모르게 그 흑백 사진에 또 이렇게 잘못 꽂혀버려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면으로 사진을 찍을 때 땡겨서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땡겨서 찍는 것만의 나름대로의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흑백 사진이랑 땡겨서 줌인 사진 좀 종종 나갈 것 같으니까 예쁘게 봐줘요. 그래도 뭐 언젠간 질리겠지. 안 질리겠어. 나는 요즘 흑백 사진이 좋더라고. 그래도 내가 너무 막 흑백 사진만 보내는 건 아니죠.
제대로 찍어서도 보여주고 그런 아닌가? 에그 흑백 사진 버블에서는 아 흑백하면 화질이 안 좋아지나? 땡겨서 하면 화질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아이 또 우리 피비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 응?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량이 넓으셔 내가 이래서 좋아하지 머리를 핑크색 머리? 아 근데 핑크색 머리도 뭐 한 번은 뭐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좋아요. 예. 되게 기상 시간 궁금하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보통 늦어야 뭐 9시, 10시 그리고 평소에는 8시, 9시쯤에 일어났는데 요즘에 그냥 요즘 최근 들어서 잠이 쉽사리 안 들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막 중간에 또 깨고 하다 보니까 진짜 늦으면 한 11시 막 그렇게 일어나고 요즘 잠을 한 3-4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매번 막 그냥 멀뚱멀뚱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3-4시쯤 되는 것 같고 무지개색 머리? 앵무새 머리색? 그건 뭐지? 그냥 무지개 이렇게 되는 건가? 야 그거 스태프분들 죽어나겠는데? 이 빨진 옷이 와 씨 쉽지 않은데?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꿀팁? 아버지, 어머니가 부지런하시면 돼요. 네. 약간 게으른 거 못 보시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게 몸에 배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이거를 맞게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되더라고. 아 맨날 한시면 자러 간다 해놓고 이랬는데 그쵸? 자 근데 저는 또 그거죠 만약에 내가 아 진짜 잠들 때 연락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잠이 깨버리잖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리 잘 시간 그 대강 시간대에 잘 자 이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스르륵 잠들면은 연락도 했고 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진짜 자기 직전에 보내야지 이러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갑자기 확 자버리면 어떡해 그게 침대에 누워있고 잠드는 건 한순간인데 그리고 뭐 새벽 4-5시에 어? 버블 탁 울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버블 하나 보냈다고 그 버블 알림 소리 깬 사람이 좀 많다고 하던데 저는 잘 때 꿈 그렇게 자주 안 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꿈 꿀 때마다 항상 일어나서 검색을 해요 해몽 이런 거 그치 딱 이제 아 진짜 자야겠다 이러다가 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후레쉽이 쫙 꽂히면 아 이러다가 눈 한번 비비면 잠 다 깨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저는 알람은 안 맞춰요
스케줄이 있는 날 아니면은 알람을 안 맞춰. 그래서 조금 시간 오버해서 자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알람을 들으면 바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잠이 늦게까지 안 들다 보니까 나는 정말 신기한 게 알람을 안 맞추면 끝까지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멤버들 중에서도 누군지는 말을 좀 그러니까 안 하겠는데. 아 요즘 드라마 요즘 고민이에요. 그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거를 제가 그 종영을 하면은 몰아서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2층 침대잖아요 저희가. 네, 제가 여기고 원희 형이 여기면 건너편이에요 바로. 둘 다 2층이다 보니까 원희 형이 보는 드라마 소리가 나한테 다 들려. 근데 또 이게 듣고 있으면 또 너무 재밌어 보여. 근데 요즘 좀 이렇게 고민이에요. 5화까지 나왔다고 했나? 그래도 최대한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려고요. 아 자기 전에 베개 때리고 자면 잘 일어나요? 아 진짜? 저 그거 아무래도 막 여기저기서 되게 재밌다고 많이들 말은 하지만 저는 버텨볼랍니다.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 아 맞아, 그 처음 제가 염색을 했을 때 녹색에서 색 덮었을 때 보라색 나왔었어요. 약간 연한 보라색 느낌. 베개 때리고 자면 2시간 자도 일어나지더라. 시도해봐. 어, 이건 좀 신기하네. 손으로 딱 소리 내는 거? 그거 어떻게? 아, 이거? 이거 우두둑, 우두둑 이거? 하면 마디 굵어져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좀 하다가 제 친구 중에 이거 진짜 심하게 하는 애가 있었는데 좀 시간 좀 이렇게 지나고 걔 손을 보니까 가운데만 엄청 볼록해져가지고 어떻게 약간 이거 흉측할 정도 됐더라고. 여기만 막 이렇게 대뜸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하지 마요. 아 베개를 왜 때려요 하시는데 베개 이렇게 탕탕탕 치고 자면은 2시간 정도 빨리 일어난다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다들 후기 한 번씩. 이거는 되게 잘. 저희 휘파람 잘 불고. 맞아. 이거 딱딱하면은 손 굵어져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그치, 모양도 이상하게 잡히고. 루니 왠지 오늘 베개 때리고 잘 것 같아. 한번 때려보고 자려고. 아 그렇게 아니고 퍽퍽퍽 쳐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 밑에 집 준서거든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 아 이거 말한 거야 이거? 네, 요즘 그 드는 생각이 클라이밍을 좀 다시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왠지 모르게 이제 갑자기 막 태권도도 아니고 검도도 아니고 막
야구도 아니고 갑자기 클라이밍이 또 이렇게 팍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또 다시 클라이밍 다니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 아, 주먹으로 2시에 깨워줘. 속삭이면서 치면 된다고, 베개를. 아, 2시에 깨워줘. 그리고 이렇게. 한참 클라이밍을 제가 고1 때부터 고2인가? 고1, 고2 그 언저리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클라이밍 중에서도 그 코스로 운동을 하는 게 따로 있고 게임처럼 볼더링이라는 그 또 클라이밍 속에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있어요. 약간 그 정해진 스톤만 이렇게 짚고 가는 건데 그게 약간 저는 게임처럼 느껴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클라이밍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인데 진짜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랑 막 경쟁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고 클라이밍 신발이 보통 다른 신발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좀 발가락이 모여져 있게 생겨가지고 끝에 무리가 좀 딱딱해요. 이게 돌이 이렇게 탁탁 잘 집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손에 그 하얀색 가루 송진인가 그거를 이렇게 바르고 하고 굳은살 엄청 막 베기고 흰색 테이핑도 막 하고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클라이밍 선수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선수까지는 아니고 클라이밍 다닌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이제 그 클라이밍 센터장님께서 잘한다고 그 대회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대학 때문에 아 그럼 클라이밍으로 대학을 가볼까? 이 생각까지 잠깐 했었던 터라서 근데 지금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게 오히려 막 아, 고소공포증. 저도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데 제가 다녔던 거는 그 실내 클라이밍장이었어요. 실외가 아니에요. 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요. 실내에서 그냥 쿠션 두꺼운 거 이렇게 깔아놓고 딱 터치하고 그냥 딱 떨어져서 이렇게 팡 닿을 만큼. 또 무슨 운동을 했냐고요? 저 검도도 했어요. 그때는 한창 이제 운동을 안 할 때였는데 아버지가 검도라도 같이 다녀줄래?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검도를 좀 꾸준히 오래 다니셨던 터라서 이제 검도를 딱 시작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초반에 한 일주일 그 왜 타이어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만 이렇게 딱딱 때려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친다 싶으면은 막 다른 거 막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아무튼 자세한 기간은 모르는데 되게 짧은 시기 안에 그 호구를 입고 대련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검도복 입는 게 정말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헤드겨라고 하죠. 그것도 두건을 하나 이렇게 묶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두건도 막 따로 접는 방법이 있고 이 각을 잘 맞춰야 되고 검도도 검도복 입고 찍은 과사는 아쉽게도 없어요. 그때는 예. 또
제가 워낙 옛날에도 셀카는 잘 안 찍었던 타입이었고 또 검도장 뭐 운동하러 가면은 휴대폰은 락커에 들어가 있었죠. 언제 또 거의 셀카를 찍고 그래. 아 지금 가면은 뭐 셀카를 또 이렇게 또 찍기는 하겠지만서도 아니요 목검도 아니고 죽도 썼어요. 죽도 당당 또 생각보다 무겁기도 하고 근데 검도복이 와 근데 검도복은 좀 낯설었던 게 진짜 잘 입어야 돼. 검도복 특히 하이드 이게 약간 치마 같은 형식인데 또 말하기에도 또 애매하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도복 입는 방법. 네. 저 호구도 태권도 그 겨루기용 호구는 그냥 착착 땡겨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또 뭐 어디 끼고 저기 끼고 막 이렇게 매듭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네 무튼간에 뭐 이것저것 했었어요. 리틀 야구도 했었고 네, 벌써 V앱을 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가량 됐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후딱 가네요. 정말 이제 네, 비비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 맞는 요즘 맞이하는 생일들은 정말 뭔가 과분할 정도로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스케줄을 하는 날이든 동백기에 응원글을 써주시는 팬 여러분들이든 이거 어떻게 잖아. 아 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활동기 때는 또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활동을 좀 더 힘차게 할 수 있었다고 치면은 공백기 때는 또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그 말에 좀 더 힘입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고 정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에 정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입니다. 정말 매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데뷔 3년 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 3년이네 벌써. 네. 어쨌든간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성장된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룬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안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은 실물 얼른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뿜뿜뿜 빠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캡처 타임 먼저 하고 가실게요. 찍어요. 하나, 둘, 셋. 아, 이 밑에 못이 있었네. 아, 어쩐지. 정수리가 딱 들어와. 와.
뭐예요 이거? 와 어쩌지? 정수리 갖다 갔더라. 야 아무튼 포토 타임. 찰카? 찰카? 아 좀 더 오래? 찰카? 응. 라스타? 찰카? 찐 마스터? 이게 굉장히 맛있네요. 아무튼 이번 생일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네 아 이렇게 사진들도 보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다음에 봬요. 오늘 VF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정말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안녕. 아 요즘 그 VF 딜레이가 참 길어졌다면서요? 안녕.